아니 좀 이겨봐. 아유 발효 때문에 그래. 발효 때문에 또 장비 탓하네. 아니 이것은 허캔? 야, 이거지. 어? 술랭 개꿀. 안녕하세요, 퀸 에디입니다. 여러분, 윈터 이즈 커밍.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리는 계절이죠. 흰눈이 내리면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바로 그 계절이죠. 우리 PC 마니아 분들 중에서도 작고 귀여운 새하얀 이런 PC 원하시는 분들 아주 많거든요. 화이트변과 NGXT 역시 H1이나 H50 플로우 등 매력적인 제품을 선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작은 PC 시스템에 최적화된 제품, 그러면서 감성과 가격 둘 다 챙긴 제품, NGXT 크라켄 X63 RGB 화이트입니다. 또 화이트네요? 아니 여러분, 저는 얼마나 우선 박스 패키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NGXT스러운 보라색 박스에 전면에는 X63 블랙 이미지가 박혀있네요. 그리고 위에 화이트 스티커 딱 하나. 이게 X시리즈만 그런 거면은 제가 원가 절감이라 그렇게 이해라도 하겠는데, 이 가만 보니까 Z시리즈도 똑같이 그려놨더라고요. 아니 패키지 디자이너가 퇴사라도 했나요? 아니 감성을 파는 회사가 그냥 감성 갖다 팔아버렸네. 박스에는 X63 RGB 화이트 본체, AR RGB2 140mm 쿨링팬 2개, 인텔 AMD CPU 설치 키트, 각종 나사리와 케이블, 그리고 실물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Z시리즈 리뷰할 때는 이렇게 딸랑 QR코드 한 장 준다고 뭐라 했었는데, 근데 이 X시리즈에는 이렇게 실물 설명서가 들어있네요. 아 역시 NGXT 수랭은 이 X시리즈가 근본이다, 뭐 이런 뜻인가요? 아 그리고 이걸 빼먹었네요. 이 영상이 나가는 11월 말쯤에는 브라우텍에서 인텔 12세대 대형 브라켓을 배포한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X63에 대해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LCD가 들어간 Z시리즈와는 다르게 이 X시리즈는 RGB LED가 특징인데요. 상대적으로 얇은 베젤 덕분에 더 시원시원한 모습입니다. 게다가 360도 자유롭게 회전 가능한 펌프 유닛 역시 X시리즈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크라켄 호스의 유연성 보이시나요? 거의 업계 최고 수준의 유연성 덕분에 조립할 때 한결 쉬운 난이도를 자랑하죠. 이게 문어다리처럼 유연해서 크라켄이나 지은 건가? 어? 일리 있는데? 아 근데 나는 크라켄보다는 옥토퍼스가 더 좋은 것 같아. 헤로베라. 하지만 조립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라디에이터 사이즈입니다. 이 X63 RGB 화이트를 포함한 NGXT의 이어 제품들은 모두 30mm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요, 조립하실 때 쿨링팬과 라디에이터 두께 모두 고려해 사전에 간섭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빠르게 조립해보고 이어서 이야기를 진행해볼까요? 자 옆에 조립된 X63 RGB 화이트가 있는데요, 최근 출시된 이 H50 플로우와의 조합이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죠. 마치 이게 바로 NGXT 감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감성만 있으면 그 제품은 거품이 잔뜩 낀 제품이겠죠. 자 이제 이 X63 성능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인텔 코어 i9-9900K를 4.8GHz로 오버클럭한 저희 K사전 테스트 환경 기준 PWM 환경에서는 73도, 40dB 고정 시에는 74.1도였으며 PWM 환경 소음 수치 또한 44.1dB로 3회 제품인 Z73 RGB나 X73 RGB 제품과 유사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이 X63 2열의 모습을 띄고 있지만 내재된 성능은 3열에 가까운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 X시리즈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아쉬움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캠의 수온 연동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브라보텍에서 제공하는 이 PWM 케이블로 별도의 허브나 메인보드는 연결할 수 있지만 수온은 연동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특히나 이 AMD 플랫폼 특성상 CPU 온도 변화가 매우 자주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라면 세팅하기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인데요, 이 촬영을 하고 있는 현재 기준 247,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아니 일반 X63이 191,000원이던데? 아니 걔도 비싼 거지 애가 싼 게 절대 아니에요. 아니 NGXT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Z시리즈를 프리미엄 등급으로 만들었으면은 이 X시리즈는 진입장벽을 조금은 낮춰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애플도 보급형 그런 애들은 가격이 저렴해요. 지금까지 이 X63 RGB 화이트를 개인적인 사심에 아주 담아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저처럼 이 280mm 수랭을 반드시 써야 하는 이런 사용자분들에겐 이 X63 RGB 화이트 거절할 수 없는 아주 매력적인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QM 에디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사심을 담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